밥 먹을 땐 제가 형아보다 1등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형아는 버섯도 싫어하고 깻잎도 싫어해서 엄마한테 혼났는데 저는 다 잘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번에 아빠가 꼼틀꼼틀 살아있는 쭈꾸미를 사왔는데요. 아, 쭈꾸미. 쭈꾸미를 사왔는데요. 형아는 못 먹겠다 하고 저는 다 먹었어요. 이야. 진짜 고소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쭈꾸미 먹는 어린이는 뭐 별로 보기 힘든데, 그죠? 쭈꾸미 그냥 먹는 거 아니죠? 그래요. 믿음으로 왜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가 건강해야 된다고 소금을 아주 조금 넣고 종류를 아예 안 넣으세요. 그래서 사실 반찬이 맛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마음이가 웃긴 게 마음이가 자기도 맛이 없으면서 엄마한테 귀여워 보이려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니들, 너희들이 말이야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해서 조미료에 좀 이렇게 입이 저게 돼서 그러는데 엄마 알고 보면 음식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 아빠, 근데 아빠 저번에 형아랑 나한테 밥 맛있냐고 했는데 형이 왜 맛없어 하니까 아빠 아 맞다! 나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안 먹었잖아. 그렇다. 엄마가 하는 게 다 맛있는 건 아니야. 자, 다음 거 볼까요? 밥상은 뭐예요, 이게? 태경군이 저 그림을 또 그렸어요. 태경군, 오늘은 또 누구를 그린 거예요? 아빠. 아빠. 아, 이게 아빠 얼굴이에요? 똑같아요. 아, 밥상에서 왜 아빠가 생각나는 건데요? 아빠가 없으니까요. 네, 태경이도 제가 그 개그콘서트 회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집에 가면 항상 밥 먹고 일찍 자고 있고 제가 좀 늦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갈 시간이라 일찍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밥상 하니까 또 아빠가 생각난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짠해지네요. 태경아, 밥 먹을 때 아빠가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유가 밥 먹을게. 자, 태경군,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네. 왜 먹고 싶어, 태경아, 아빠랑 밥? 아빠 좋으니까. 그래? 아빠도 태경이 좋아. 그래. 근데 얼마 전에는 태경이가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술학원에서 초콜릿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먹지도 않고 이거 아빠 줘야 돼 하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태경아, 아빠가 그렇게 좋아? 응. 아빠 어디가 좋아? 누나. 아, 진짜 그만해. 아, 너무해 진짜. 아빠가 어디가 좋아? 이런 게 제가 없어. 제가 뽀뽀 선생님을 좀 해서. 아, 그래요? 네. 뽀뽀 또 오래했어요. 맞아요. 아, 네. 그래? 아저씨도 옛날에 했었어. 아저씨는 이름이 호이 선생님이었어. 어때? 잘 어울려? 자, 태경군. 여기. 이름이 촌스러워요. 아빠. 이름이 왜 촌스러워? 아빠한테 밥 먹자고 한번 가세요. 아빠, 김치랑 피자랑 치킨이랑 밥이랑 먹자. 그래, 알았어. 아빠가 꼭 일찍 들어가고 일찍 일어나서 태경이랑 밥 먹을게. 미안해. 사랑해. 아빠 이름은요? 아빠 이름은 호이. 호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정혁군, 미리 경험하는 군대? 밥상이? 얘기해보세요. 저희 아빠가 보통 땐 되게 초딩 같고 귀여우신데요. 꼭 밥상 앞에만 가면은 무서운 군대 조교처럼 변하셔서 이거 금지, 저거 금지 다 막 금지하시는데 집에서 밥을 먹는 건지 군대에서 밥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금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일단 밥 먹을 때 다리 떨거나 턱 괴는 것도 금지고요. 반찬 끌어가는 것도 금지고 밥 먹다 돌아다니는 것도 금지인데 네.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방귀나 트림 같은 생리현상 같은 거는 어떻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나오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하려면 나가서 하고 와야 되는데 또 자리 이동은 금지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고 그거 해야 되는데 자리 이동해야 되는데 자리 이동도 안 되고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럼 밥 먹다가 혼난 적도 많아요? 많죠. 저희 집이 항상 나이 순으로 음식 배식을 받거든요. 배식. 무조건 밥이든 국이든 수저든
아빠, 엄마, 형 저 이렇게 봤는데.